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엄마가 자신의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뉴스, 최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친모를 구속 기소하고 학대 혐의가 드러난 친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살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8살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 딸을 밀어 넘어뜨리고 둔기를 이용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집에서 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분석한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정신과 전문의,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 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범행 동기나 학대 정도 등을 밝히는 데 노력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31살 친부 B씨도 두 차례 플라스틱 둔기로 딸을 때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자녀 2명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대구형 아동지원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